남자분만 두 칸 움직이십시오. 두 칸. 예, 그 다음 다시 한 칸 움직이십시오. 다 같이요? 다 같이 한 칸만 움직이십시오. 아무 쪽에나 움직이셔도 됩니다. 예, 다시 태어난 달만큼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안 되잖아요. 안 보여요? 안 답은 이미 적어놨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 다 하셨습니까? 답을 미리 지금 적어 놓으신 상태예요? 네, 맞죠, 맞죠. 다 하셨나요? 다 됐습니까? 네. 자, 예, 잠깐만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십니다. 만약에 막혀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막혀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윤아 양. 윤아 씨 하셨어요? 윤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요. 네.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머,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쪽으로,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 상관없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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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이렇게 맞아. 가는 거. 아, 맞아.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어머! 어머!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박미선 씨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깜짝이야. 교수님께서 마치셨을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끼리 지금 다 놀랬죠? 네. 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네. 네.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예측한 답을 보여주세요. 네, 제가 예측한 답은 맞습니까? 왜? 열어볼까요? 자, 열어주세요. 네. 와, 다 뒤에요. 다 뒤에요. 다 뒤죠. 근데 다 생일이 다르시잖아요. 네. 다르죠. 생일 다르고 제가 아까 개성권 맞다라는 그렇죠. 남자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그리고 아까 저분 쓰실 때 솔직히 좀 봤거든요. 네. 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해봤는데 뒤가 나와요. 당신이 이상한 거야. 아니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이렇게. 홍기군 거의 제일 막내인데 네. 교수님 쓰는 거 그걸 왜 봐요? 그걸 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뒤가. 그러니까. 아니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홍기훈이 아까 그 카드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된 거지. 야, 저 친구 독특하네. FT 아일랜드가 교수님이 쓰는데 못 써요. 이거. 야, 이 사람 독특하네. 아니 귀여워. 이게 D가 아니라 다른 데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에서 불변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변화해도 변하지 않았던 양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홍록기 씨하고 윤아 씨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이 차이가 항상 일정하죠. 꽤 많이 나죠. 예, 이걸 제가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첫 번째 방법을 보면 태어난 달은 모두 다를 텐데요. 1번이랑 4번을 보면 태어난 달을 두 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움직이면 모두 짝수가 되죠. 짝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만 두 칸 움직인다고 했는데 두 칸 움직이는 것이 남자가 두 칸 움직여도 역시 짝수고요. 여자분들이 안 움직여도 역시 짝수. 두 칸은 모두 짝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칸 움직였으니까 이번엔 홀수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시작을 A에서 했으니까 A에서 출발해서 홀수 번 움직여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B 아니면 D가 됩니다. D죠, 예.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면 항상 도착하는 곳은 D가 될 수밖에 없죠. 홍록기 씨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는 표정이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저기 방송 보세요. 홍기군. 아, 전 음악밖에 몰라요. 네? 전 음악밖에 몰라요. 길이 1m에 쇠파이프가 머리에 박힌 레이지 씨는 살았다. 그러나. 그러나? 오, 이런 거 무서워하시죠? 오, 어떻게 살아요? 일단 살았대요. 살았다. 네. 살았다. 그러나? 그러나 죽었다? 아니지, 아니 병원에 계시죠. 건드리면 더 신경 같은 그러니까. 거 건드리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살았는데 그냥 박힌 채로 살았다. 입원 중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식물 인간이다. 홍록기 씨 빨리 보고 싶어요. 권익을 박힌 채 살았다. 그러나 뺐다? 참았다? 참았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이 게이지 씨가 박힌 채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최고다. 예, 게이지 씨는 1848년에 이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와.
아, 그게 그러나 그,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그 상태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아, 물론 쇠 파이프는 제거하고 네. 그 상태로 계속 살았어요. 살아가긴 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런 뇌연구의 시발점이 된 피니어스 게이지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1848년 미국 버몬트 캐번디시. 당시 피니어스 게이지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Good morning. Yeah, good morning. It's a nice day. Yeah. Oh. 'Have a nice day. Thank you. 착한 사람이네요. 피니어스 게이지 씨는 평소에 친절하고 성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와, 이런 일을 평소처럼 철도 선로 공사를 하고 있던 게이지 씨. 깜짝이야. 어우, 놀래라. Yeah, I'm fine, man. 아, oh, I think I better be careful today. Not having good luck. 이날도 자신의 주 업무였던 바위 폭파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늦게. 야, 저거부터 위험했네. 불이! 터졌구나. 페이지! 페이지, you okay? 페이지! Guys, we gotta get him to a hospital. Isn't he dead already? He has a bat through his head. Cage, wake up, buddy. Come on, Cage, wake up. Wake up, man. It's okay, I'm fine. I have a terrible headache. 어머, 웬일이야, 어머. What happened to me? 왼쪽 광대뼈 밑에서부터 두개골로 관통해버린 지름 3cm, 길이 1m의 쇠구멍. 이 사고로 인해 게이지 씨는 전두엽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리고 Cage, can you hear me? Yeah. Yes, I can. Good. Cage, can you lift your left arm? 웃으면 안 되는데. 어머, 세상에. 너무 너무 멀쩡한 거. Do you remember this person? Yes. Yes, she's my mother. 예스.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그러나 Get out of my way and keep cleaning. 어머. 어, 옛날에 그 성격이 포악해. 어머. 착했던 게이지가 못 되더라고요. 착했었는데. 그런 더 이상 친절하고 성실한 게이지 씨가 아니었습니다. What the hell are you looking at? Get out of my way. 어머. 사고 전과 비교해 성격이 180도 변해버린 게이지 씨. 우와, 웃기네. 당시 그를 치료했던 존 할로 박사의 묘사에 따르면